지상을 보거나 바다를 봐야 먹을 것이 있잖아요. 눈의 구조가 아래쪽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죠. 대부분 프로펠러가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리치는 것에 맞아 죽습니다. 어느 정도 충돌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. 부딪혀 죽었을 경우에도 바다로 곧바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체 확인이라든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계속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그 빈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5 곱하기 10에 선이나 도트 등의 문양들을 집어넣게 되면 통상적으로 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벽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.